전자기기를 켤 때 사용되는 전원 버튼의 종류가 두 가지인 점 알고 계셨나요? 바로 여기 두 개의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. 이 중 전기가 더 절약되는 기기의 버튼은 무엇일까요? 바로 오른쪽입니다. 전원 버튼의 모양에 따라 대기전력 발생 유무가 구분됩니다. 여기서 대기전력이란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전기 제품에서 소비되는 전력인데요.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전기를 끌어다 사용해서 에너지가 낭비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대기전력은 어떨 때 사용될까요? 전기제품이 전원에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리는 불빛을 유지하고 리모컨의 신호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등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대기전력을 사용합니다.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균 한 가정에서 빠져나가는 대기전력이 전체 전기 사용량의 6%, 즉 전체를 통틀어 한 해 동안 대기전력으로 인해 4,200억 원가량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대기전력의 차단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냉장고처럼 24시간 작동되어야 하는 가전제품을 제외한 일시적인 사용제품은 같은 멀티탭에 연결하여 사용 후 멀티탭의 전원을 끄거나 콘센트를 뽑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.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습관을 가집시다.